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입니다. 우길기에 이어 이번엔 학생인권조례 폐지입니까? 국민의힘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능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로만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내일 상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당 특위에서 폐지안이 의결되면 당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폐지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행태가 매우 우려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목적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도 없고 인권 교육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까? 설마 학생들의 인권은 성인이 될 때까지 미뤄둬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은 최근 이른바 우길기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들키지 않았다면, 그래서 따가운 여론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다면 슬그머니 통과시켜버렸을 것입니다. 학생 인권은 보호가치가 없다는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의 주장은 그동안 이들이 보여온 언행 탓에 마치 일제강점기에 조선인들을 바라보는 일제의 시각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 의원들이 학생 인권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어른들의 무도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야인이 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우길기 조례안을 발의했던 서울시 의원들에 대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지켜보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두고 보지 않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학생과 교사, 국민 모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재차 요구합니다. 디넷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범죄와 상관없는 정보도 디지털 캐비넷, 디넷에 함부로 보관해 왔습니다. 그러다 위법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대법원이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6일 디넷에 보관된 무관 정보는 사후에 새로운 영장을 받아 증거로 수집한다고 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와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뒤 상관없는 정보를 삭제, 폐기,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디넷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거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고 해도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는 대검의 이야기가 어림도 없다는 판결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디넷을 그냥 둘 겁니까? 증거가치 보전을 위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이고 다른 중요한 용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디넷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파기 환송을 이끌어낸 이 사건의 피고인은 놀랍게도 검찰 수사관입니다. 디넷을 활용한 증거 수집과 수사의 위법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전직 수사관은 특정한 수사를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달라는 청탁을 받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지연시켰다는 청탁금지법 위반죄, 수사 대상자들에게 흘러들어갈 수 있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은 파기환송되었고 피고인은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있게 됐습니다.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D넷은 법 기술자들에게는 법망을 빠져나가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래도 D넷이 위법하지 않은가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총장의, 대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D넷에 의한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도 외부의 정치적 공격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D넷에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공수처 수사, 22대에 있을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준비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D넷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